문화계의 항퇴자로 불렸던 최순실 씨의 측근 차은택 씨의 입김이 뉴욕 한국 문화원장의 자리에까지도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0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톰 소지 제3선거구 연방 하원의원이 당선 후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한인사회를 찾았습니다. 뉴욕시가 지난 201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유기 폐기물 수거 파일럿 프로그램. 이제 여기에 퀸즈의 베이사이드와 리들렉 등이 추가됩니다. MTA의 데이비 존스 이사는 역 플랫폼에 장벽을 세우는 데 드는 비용을 추산한 뒤 공사를 맡길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IS가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를 훌륭한 표적이라고 표현하는 잡지를 발행해 뉴욕 시민들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시경이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에 보안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저녁 텍사스주에선 장을 보러 나온 엄마와 두 자녀가 무장강도가 쏜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에 맞은 4살 난 딸은 결국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KBTV 뉴스9을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문화계의 황태자로 불렸었던 최순실 씨의 측근 차은택 씨의 입김이 뉴욕 한국 문화원장의 자리에까지도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한국의 언론들은 물론 뉴욕의 현지 한인 매체에서까지 관련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경력 개방형 직인 해외 문화원장 자리가 모두 광고계 인사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뉴욕 한국 문화원장으로 오승재 전 제1기획 상무가 올해 1월 달에는 파리 주 프랑스 한국 문화원장으로 박재범 전 이노션 대표이사가 각각 선발됐습니다. 민간인만이 지원할 수 있는 경력 개방형직을 광고계 인사들이 모두 차지한 것을 놓고 석연치 않아 하는 의심의 눈길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지난 70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귀국 전에 마지막 일정으로 뉴욕 한국 문화원을 방문해 전국 전통 문화에 기반한 국가 브랜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8일 뉴욕 한국 문화원을 찾았는데요. 이는 1979년 재회 문화원 첫 번째 개원 이래 현직 대통령이 문화원을 방문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욕 한국 문화원 웹사이트에 올라온 당시 대통령 문화원 방문 영상입니다. 한편 이러한 의혹에 앞서 오승재 뉴욕한국문화원장은 저희 KBTV와의 인터뷰에서 차은택 씨와 최순실 씨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또 송성각 진흥원장과는 같은 제1기획에서 근무했지만 본인은 해외 주재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해 서로 이름만 아는 정도라며 이와 같은 의혹도 일축했었습니다. 톰 소지 제3선거구 연방 하원의원이 당선 후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한인사회를 찾았습니다. 톰 소지 의원은 지난 8월 선거에서 연방 하원 제3선거구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제3선거구는 퀸즈 와이스톤과 리들렉, 더글라스톤, 나소 카운티, 그레인넥, 메나셋 등 주요 한인 밀집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날 만남은 뉴욕 한인의 주최로 이루어졌으며 수호지 의원은 자리한 한인 지지자들과 만나 축하 인사를 나누며 한인사회를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호지 의원은 연방의회에서 외교분과에서 일하기를 희망한다며 한인사회와도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수호지 의원은 특히 소상인 단속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보자며 장기 대책 방안의 논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So somewhere on the Queens Nassau border, I would like it to be on Northern Boulevard unless the rent is too high. But I want to try and find a place that's on the Queens Nassau border, and I'll probably have another office on the Nassau Suffolk border. I have a limited budget, and there's only so many people that I can hire. There's only so much space I can have. But I'm going to do everything I can to stay close to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o listen to your concerns, to make myself available, and to help you solve problems, and to help the people that you represent, because of the organizations you represent, navigate the bureaucracy of the federal government, because it's very difficult to work with the federal government, because it's so big and so sprawling. And I'm sure that the people in this room know people that have issues related to immigration, they have people that have issues related to their small businesses, they have issues that come into contact with the federal government, and we want to try and do, I'm going to be involved in these national issues, and involved in, like I said, I want to be involved in foreign policy questions, but I also have to take care of the local concerns as well. 한편 수호재 의원은 선거 전 열린 한 한인사회 후원회 행사에서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되면 사무실에 한인 직원을 채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가 지난 201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유기 폐기물 수거 파일럿 프로그램, 이제 여기에 퀸즈의 베이사이드와 리들렉 등이 추가됩니다. 수거는 12월 첫째 주에 시작하며 정확한 수거일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윤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6월 17일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음식물 쓰레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2016년까지 음식물 쓰레기의 30%를 줄이겠다고 선언하며 파일럿 프로그램을 가동한 겁니다. 이후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뉴욕시장 자리를 넘겨받았지만 시의회는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 때인 지난 2013년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는 시범 프로그램 확대안을 승인하고 스테이튼 아일랜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분리 수거를 시행해 왔습니다. 여기에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 2030년까지 매립지에 버려지는 폐기물의 총량을 90%까지 줄이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5개 보로에서 매년 120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와 전체 폐기물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실시되어 온 음식물 및 정원 쓰레기 수거 파일럿 프로그램에 이제 퀸즈의 베이사이드와 리틀렉, 어번데일과 더글라스톤 등이 추가됩니다. 뉴욕시는 지난 7일부터 쓰레기통을 배달하고 있으며 이 쓰레기통은 오는 21일까지 파일럿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가정에 전부 배달됩니다. 이 쓰레기통을 받은 가정은 오는 12월 4일부터 주 2회 쓰레기 수거일에 맞춰 유기 폐기물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뉴욕시 홈페이지나 전화 311번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지난 7일과 13일 첼시 지하철역에서 사람이 떨어져 부상을 당하고 타임스퀘어 지하철역에서도 한 여성이 비슷한 이유로 사망하는 소식 등 관련된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19일 유니언 스퀘어에서는 한 여성이 지하철이 역으로 들어올 때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자 MTA가 어제 지하철역에 새로운 안전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MTA의 데이비 존스 이사는 역 플랫폼에 장벽을 세우는 데 드는 비용을 추산한 뒤에 공사를 맡길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MTA는 이전에도 장벽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높은 예상 단가와 서비스 속도 둔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계획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올해 뉴욕 지하철역에서 사망한 사람은 44명에 이릅니다. 최근 IS가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를 훌륭한 표적이라고 표현하는 잡지를 발행해 뉴욕 시민들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시경이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의 보안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IS는 최근 발행한 영업한 잡지에 IS가 일명 외로운 늑대들에게 트럭을 사용해 야외에 모인 인파를 공격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훌륭한 표적들이라며 뉴욕 메이시스 퍼레이드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뉴욕시경의 존 밀러 대테러 작전 부국장은 경찰은 이와 같은 공격에 이미 예방 조치도 끝냈다며 자신도 매년 퍼레이드에 가고 있고
뉴욕 시민들과 여행객들도 11월 24일에 있을 퍼레이드에 가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오닐 경찰청장도 뉴욕은 이미 비슷한 규모의 행사를 안전하게 치러왔다며 시민들에게 안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회들 간의 경쟁을 지향하는 순수복음 전도운동인 러브 뉴저지, 그 운동의 중심에 있는 필그림 교회가 어제 중앙아시아 선교 후원의 밤 행사를 가졌습니다. 윤나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젯밤 7시 중앙아시아 선교 후원의 밤이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카자흐스탄과 키르키즈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현지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뉴저지 파라무스에 위치한 필그림 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필그림 교회 양충길 목사는 러브 뉴저지 운동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러브 뉴저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뉴저지 지역에 특별히 버건 카운티 지역에 모인 우리 한인 교회들이 이 지역을 우리의 선교지로 생각하고 연합해서 이 지역에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자 하는 연합 선교 운동입니다. 러브 뉴저지는 교회에서 교회로 옮겨가는 것이 아닌 새로운 생명을 전도하자는 순수한 복음 전도에서 시작된 운동으로 수평 이동에 의한 교회 간의 경쟁을 지향합니다. 뉴저지의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연합한 이 운동은 이달 말부터 KBTV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오늘 워싱턴 의회에서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차기 트럼프 정부 시대 의원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김예은 기자입니다. 워싱턴 DC 의회에 모인 차기 의회 의원들. 오늘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이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Look, we're excited about we're on the same page with our president elect. I talk with Donald Trump virtually every single day. I spoke with Mike Pence this morning. We are on the same page. We're working hand in glove and we're going to make sure that this is a very successful administration but more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대통령에 이어 의회도 장악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 시대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원들이 오바마케어, 세금 감면, 연방 규제 억제 등을 폐지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계획 중입니다. Donald Trump's platform was very popular in my congressional district. I'm excited about his upcoming inauguration and I believe that he can make America great again and I pledge to work with him. 민주당 의원들도 성공적인 새 의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는 한편 견제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You know, at this point, I think I keep an open mind and try to work together to see what's best to move the country forward. Of doing something about immigration reform that includes a path to citizenship and protects our dreamers, that we have an effort to make our communities safe by addressing gun violence. In our communities. 내년 초 트럼프 취임 이후 총기 규제안, 이민 법안 등을 두고 차기 여당인 공화당과 차기 야당인 민주당의 논쟁이 예상됩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언급하며 그는 이데올로기 적이기보다는 실용주의적인 사람이라며 선거운동과 대통령직 수행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나토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나토 방위 공약 준수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전임자들에 비해 적은 수의 정책 처방을 가진 채 일을 시작하게 된다며 트럼프의 대통령 직무 수행을 우려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트럼프 당선인에게 신뢰할 만한 참모들을 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충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 텍사스주에선 장을 보러 나선 엄마와 두 자녀가 무장 강도가 쏜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에 맞은 4살 난 딸은 결국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텍사스주 부캐리스 카운티 한 식료품점 앞. 이곳에서 어제 오후 8시 40분경 무장 강도가 세 모녀를 총으로 겨눴습니다. 사건은 27살 여성이 7살과 4살인 두 딸을 데리고 집 인근 식료품 가게에 장을 보러 갔다가 발생했습니다. 두 딸을 데리고 장을 보고 나선 여성에게 다가선 어두운 색 세단차에 탄 두 명의 남성이 지갑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이를 거부하자
남성 용의자들이 총을 꺼내 세 모녀에게 난사했습니다. 결국 총에 맞은 4살 딸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7살 딸과 27살 엄마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이 용의자 2명은 여전히 도주 중이며 현재까지 용의자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계속해서 한국 소식 이어집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비선 실세 의혹에 연루가 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15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비춰보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으로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박근혜 대통령 측이 검찰에서 요구한 16일 대면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아 변호사는 한국시간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16일 조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 조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예상했었던 16일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연기될 전망입니다. 뉴욕한인 수산인협회가 올해도 어김없이 장학생 선발을 진행합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황규삼 뉴욕한인 수산인협회장님 모시고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뉴욕 수산인협회 황규삼입니다. 네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네네. 지금 현재 수산인협회에서 장학생을 모집 중이시죠? 네, 지금 12월 8일까지 저희가 모집 마감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관련 내용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저희 수산협회에서 장학생 선발을 이제 15명의 학생에게 그리고 저희 수산협회 자녀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또 저희가 동포 사회에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 명은 그 장애인 또 단체에서 추천받아서 한 명을 선발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예체능 특기자에서 한 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추천을 못 받거나 신청인이 없으면은 그냥 일반인이 받게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우리 젊은 인재들 대학교 재학생이나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 성적 우수자 그리고 또 특별히 가정 환경이 좀 안 좋은 학생들 저희가 이렇게 서류 심사해가지고 공정하게 해가지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무슨 서류라든지 아니면 신청 방법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그 신청 서류는 저희 수산인협회에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직접 배부가 이제 새벽에 오시기가 힘드시니까 또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친절하게 또 이렇게 근처에 사시는 분을 통해서 또 서류를 갖다 드릴 수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또 한 분에게 또 부탁드려가지고 네네. 이렇게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항상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회원일 경우에는 저희 이제 수산인 정회원의 3인이 이제 추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천 사유하고 그 다음에 재학 증명서 필요하고요. 물론 아이디, 사진돼 있는 아이디, 그 다음에 최종 학년 그 성적 증명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상 경력이라든가 뭐 이런 거 주시면 참고로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회원인 경우에는 이제 학교장이나 단체장, 뭐 교수의 추천서가 필요하고요. 그 대신에 저희 정회원의 추천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정회원도 그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요. 그리고 아이디하고 물론 그 다음에 최종 학년 학력 성적 증명서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가 필요합니다. 네네. 뭐 물론 우리 회원의 자녀든 또 일반인이든 자기 프로파일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네. 하여튼 뭐 일반에도 회원이 아닌 일반에도 오픈되어 있다는 게 조금 예. 예, 좀 독특한 네, 수사진협회의 또 장학생 선발 기준이 되겠고요. 그 올해가 예년에 비해서 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선발에 있어서?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항상 해왔던 일이고 저희가 한 30여 년 지금 장학 사업을 해오면서 뭐 장학위원들 6명 그리고 장학위원장 해가지고 항상 공정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달라진 점은 없고 다만 제가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공고낸 지가 며칠 안 됐지만 관심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지금 주변에 저희 뭐 경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서 장학금 신청에 아주 관심을 많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지원자들에게 그 주실 말씀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이 장학 사업을 하는 목적은 사실 뭐 액수를 떠나서 그 자라나는 꿈나무 학생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아주 상당히 심어줘가지고 나중에 우리 그 미국 사회의 큰 제목으로 클 수 있도록 저기가 아주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많은 재능 있는 학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럼 아까 뭐 말씀도 주시긴 하셨는데요. 이 수사진협회가 매년 장학생을 꾸준히 지금 모집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장학 사업을 이끌어 오시는 그런 어떤 비전이라 할까 협회에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항상 우리 비영리 단체로서 저희 회원들의 영리만 그 권익 옹호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우리 또 자라나는 2세들에게도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저희가 또 버팀목이 되고자 그런 취지니까 뭐 아무튼간 계속 그 우리는 수산협회가 존재하는 한 아마 이 사업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올해도 다 지나갔습니다. 올해 협회 활동 어떠셨는지요? 여러 단체들 제가 뭐 참석도 많이 하고 다녀보지만은 아무래도 예년에 비해서 참여도도 좀 떨어지고 사실 무슨 인력 동원도 사실 상당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네네. 그렇지만 저희 그 수산협회는 또 이렇게 회원님들이 아주 단합이 잘 되는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도네이션 열심히 해주시고 항상 협력 협조해가지고 바탕으로 그래도 저희가 하는 행사는 대체적으로 지금 성공적으로 다 잘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뭐 내년 활동 계획을 좀 여쭤도 될까요? 뭐 연말이니까 이제 앞으로 네네. 예, 연말에 이제 저희가 이제 수산인의 밤 및 그 장학금 수여식이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봄에는 또 저희 수산협회 선거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선거 공고도 나갈 것이고 뭐 후보자 등록 그러면 하실 것이고 아무튼간 그 다음 또 임기 때는 그 다음 임기 또 그 회계연도에 따라서 또 장학기금 뭐 골프 대회 뭐 회원들을 위한 야유회 또 수산인의 밤 뭐 이런 행사들을 또 계속 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뭐 감사합니다. 저를 네. 이렇게 초대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1월 15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커네티컷에 살인 한 남성이 자신의 아내를 죽이고 아이를 맨해튼에 버린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커네티컷 스탠포드에서 한 여성이 사망했다며 사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사망한 현장이나 같은 아파트 주민들의 증언으로 미뤄 살인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녀의 5살 난 딸이 어제 오전 10시경 맨해튼의 포트 어솔리티 버스 터미널에서 버려진 채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 사건들을 여성의 남편인 32살 남성의 소행으로 보고 5피트 8인치의 신장에 140파운드의 체격이며 긴 검은 머리를 가진 이 남성을 공개 수배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브롱스 지하철역 선로에서 17살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2시 20분쯤 폭스허스트의 헌스포인트에서 6번 북면철도 선로 밑에 한 10대가 발견됐다는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발견 당시 이 17살의 남성은 의식이 없었고 몸에는 화상 흔적들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출신의 메릴랜드 대학에 재학 중인 한 여대생이 닷새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뉴저지 탐스 리버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던 21살의 케이트린 조지는 지난 목요일 교내에서 공부하고 있던 모습을 마지막으로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휴대폰 위치 추적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메릴랜드 대학 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여성을 찾는 포스터가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경찰은 이 여대생이 등산용 배낭과 분홍색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과 택시 운전수의 증언을 토대로 여대생이 볼티모어에 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실종이 된 여대생은 5피트 3인째 신장이며 금발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종된 여대생과 관련한 목격자 신고 전화를 당부 중입니다. 오늘 아침 롱아일랜드에서는 한 여성이 전봇대를 들이받아 보헤미아의 레이클랜드 에비뉴 일대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충돌 사고로 오늘 새벽 5시부터 오전 내내 150가구 이상의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수백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여성은 치료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롱아일랜드에서는 수천 수백 마리의 물고기가 죽은 채 떠올랐는데 뉴욕 환경보호국이 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환경보호국은 햄튼베이의 시네콕 수로문이 새벽 3시경 닫히면서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물고기들이 모여 산소 부족 현상이 발생했고 그 결과 물고기들이 때로 죽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전 10시경 서포카운티 공공관리사업부가 수로문을 열자 죽은 물고기와 몇몇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한꺼번에 밑으로 쏟아지면서 월요일 아침 죽은 물고기 떼가 때로 떠오르는 일이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포카운티 건강보건국은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물고기 표본을 조사하고 죽은 물고기에서 농약이나 병원균이 검출되지 않았는지 여부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비슷한 물고기 떼 죽음은 지난 2015년 6월에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뉴스와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물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유엔총회 3위원회는 15일 유엔본부 1회의장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컨센서스로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하지만 담당 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실질적으로는 통과가 이날 확정됐습니다. 미 하원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15일 폴 라이언 현 하원 의장을 의장 후보로 추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하원 의장 선거는 내년 1월 달에 실시되지만 공화당이 다음 회기에도 하원 다수당이고 이번 결정이 만장일치일 만큼 라이언 의장이 사실상 재선이 된 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유력한 초대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트럼프 정부의 외교 1순위는 이슬람 국가 IS 격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줄리아니는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함께 가장 유력한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억만장자 투자가 조지 소로스가 올 3분기 안전자산인 금을 대거 팔고 신흥시장과 에너지 관련 자산 투자에 나섰습니다.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는 14일 올 3분기 3,040만 달러 상당의 금값 추종 상장 지수 펀드 골드쉐어를 처분하고 일본과 중국 시장 금값 추종 상장 지수 펀드 비중을 늘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5일 보도했습니다. 국제적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세계 134개국 가운데 35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디스가 부정적인 전망을 매긴 국가는 전체 26%로 2012년 유럽의 부채 위기 이후 최대치입니다. 무디스는 보고서에서 올해 들어 평가 대상국 가운데 3분의 1이 경제적 역량의 하락을, 5분의 2가 재정적 역량의 하락을 각각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15일 국제유가는 원유 감산에 대한 기대가 커져 급등했습니다. 뉴욕 상업 거래소에서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 12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2.49가 뛴 배럴당 $45.8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월간 소매업체 매출이 금융시장의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0월 소매 판매가 한 달 전에 비해 0.8%가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기대와 함께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화가 뭉크의 작품인 다리 위의 소녀들이 어제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5,450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뭉크가 1901년도에 그린 이 작품은 시골 마을의 다리 위에 색색깔의 옷을 입고 모여있는 소녀들의 뒷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앞서 2012년 뭉크의 대표작인 절규는 당시 미술 경매 최고가인 1억 1,099만 달러에 팔려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비는 그쳤지만 흐린 하늘은 여전합니다. 오늘 자정 이후부터 구름이 점차 걷히겠습니다. 밤 기온은 45도 안팎에 머물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자정 이후 구름이 걷히면서 내일은 아침부터 맑고 화창한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온종일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한낮에는 63도로 오늘보다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밤하늘도 청명하겠습니다. 밤 기온은 49도로 일교차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17일인 모레도 온화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6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토요일까지 대체로 화창하겠고 따뜻한 가을 날씨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에 비가 내린 이후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많이 내려가 본격적으로 초겨울 날씨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온종일 포근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5일 보내드린 KBTV 뉴스9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